사탄에 맞서 굴복과 진심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집회에 참가하신 여러분, 질서 정연하게 평화로운 행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불법 행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. 서울 남대문경찰서 경비권장입니다. 서울 남대문경찰서 경비권장입니다. 박근혜는 대진하라! 박근혜는 대진하라! 박근혜는 대진하라! 실시할 것입니다. 지금 즉시 불법 집회를 중단하시고 근데 갑자기 이제 을지로 입구에 그 이제 돌아가는 그 부분에서 이미 경찰은 차벽으로 차로는 다 막고 있었고 갑자기 이제 그 인도까지를 완전히 원천 봉쇄하고 있었죠. 따라서 이제 그 행진 코스였던 인도를 경찰이 막은 것은 명백하게 집회 시위에 관한 방해입니다. 그래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비켜줄 것을 요구하면서 길을 트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길을 트기 위해서 밀어낼 때 오히려 이제 그 체류액을 눈에 정조준해서 쏘고 집행정지 신청, 즉 이제 거리 행진을 금지 통고한 것에 대해서 효력정지 신청을 내서 법원이 이제 그 효력정지를 받아들인 거죠. 일단 거리 행진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결정이었던 거죠. 이렇게 경찰을 통해서 자기들 함부로 막는 행위, 그 침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걸로 봅니다. 그것을 가장 1년 차를 맡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드러낸 그런 한 장면이 아니었느냐,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